안녕하십니까, 엄솔입니다. 자, 길막 현장. 자, 길막자가 아내 명의로 임야를 구입한 곳이죠. 그리고 직업이 벌목이 된 곳은 또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임의 벌목 그리고 벌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팁도 하나 드리겠지만 또 벌목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산소 보이시죠? 자, 1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업인은 산주는 임의벌목을 할 수 있는 양이 30세제곱미터입니다. 하지만 임업 후계자는 80세제곱미터. 그리고 묘지 주변 반경 10미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조상님이 계신 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임야다. 마음대로 벌목하면 안 되죠. 이걸 묘지 주변이라고 임의 벌목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자, 지금 이번에 길막한 사람이 새롭게 구입한 임야는 지금 전봇대 아래쪽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임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죠. 하지만 딱 화면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요만큼이 한 필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산소는 또 다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. 명의가 다르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아래쪽 산주가 길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가 도로로 나와 있어서 큰 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목을 하면 안 되죠. 마을 주민의 또 제보에 의하면 뭐 솔직히 마을 주민 해봐야 지금 길막당한 옆에 있는 이제 저기 보이는 이번 사건에 항상 이렇게 나오는 집이죠. 제가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도 여러분들 민원이 제일 무서운 세상인데 어떻게 허가받은 집 허가를 받아서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서 이렇게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 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한테 폭행까지. 이야, 대단한 사람이죠. 기존의 길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참 이렇게 만든 것도 대단한데 그걸 폭행, 거기에 계속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장비 작업을 하다 이제야 멈췄습니다. 제가 나서고부터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건지. 자, 벌목을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내 산일 때 그리고 내 조상님, 내 산에 내 부모님, 내 할머니 할아버지, 나의 증조부 고조부, 나의 조상님이 산소에 해가 잘 안 들어온다 이럴 때 우리나라 법에 여러분들 묘지 때문에 왜 어렵겠습니까? 차, 죽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이 자들은 산 사람에게 너무나도 함부로 했죠. 그것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밭으로 정말 물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살고 있는 집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고 자, 벌목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. 이거를 말하면서도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또 기록을 남기는 거죠. 지금 소나무들 보이시죠, 여러분? 이야, 이 소나무 이거 함부로 베면 안 됩니다. 특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소나무들. 외래종이 아니죠? 심각한 겁니다.
나무 벌목 또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요, 여러분. 자, 열심히 제가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내용 많이 기록 남기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저한테는 좀 피곤한 스타일 그리고 피곤한 소식인데, 야,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사건 제 땅을 이제 길막 하다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죠. 안쪽에 있는 제 땅에 또 누가 임의대로 벌목을 하고 거의 뭐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. 야, 요 소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그 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